이번 에피소드는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이고 그 앞에 이제 멀티캐스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필터링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도 있어요. 이것도 하고 난 뒤에 멀티캐스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어떤 값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넣는 게 디바운스와 디바운스 타임 나오는데 디바운스 타임이 좀 더 간편한 거니까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JSBin 열고 예제를 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오피셜 문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게달러모터 바이 이그젠플 요겁니다. 여기고 인풋 필더 여기 있어. 프람 이벤트 키 앞 그죠? 그리고 맵 I current 타겟 value. current 타겟이 인풋이고 value는 인풋 필드에 들어가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디바운스 타임을 500ms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5ms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키보드 입력을 하면은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값들을 다 통째로 다시 불러오는 게 되죠. 이걸 이제 500ms로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키보드 입력을 하고 500ms가 지나야지. 그리고 그 500ms 사이에 어떤 키보드 입력도 없어야지 인식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자, 500ms가 지나야지 입력이 인식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중간에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만약에 이 두 개의 단어를 끊임없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하나 입력하고 난 뒤에 500ms가 지나는 동안에 중간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콘솔에는 아무것도 콘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딱 멈추고 다른 이벤트가 없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입력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바운스 타임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은 디바운스 타임 20ms면은 뭐가 사건이 발생하고 20ms가 지나줘야지 그래야지 얘가 얘를 입력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B와 입력이 있고 C가 이렇게 뭐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벤트가 발생하고 난 뒤에 20ms가 지나야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요 A부터 밑으로 라인을 딱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선을 끄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A에서부터 또 수직선을 끄었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와 이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간격과 요 C와 이 밑에 C의 수직선 사이의 간격이 만나는 간격. 그게 20ms입니다. 그리고 이 D와 요 D 수직 라인을 끄었을 때 요 간격 아니면 밑에 만나는 요 수직 라인과 이 D 사이의 간격. 평행선을 두 개를 나란히 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간격이 20ms다. 그 간격이 딱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와 C와 C와 D 사이 간격 수로 다르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간격은 뭐냐니까 요 수직 라인,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 평행선 여기 하나 꺼지고 여기 하나 꺼지고 이 평행선의 간격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항상 20ms로. 그리고 그 사이에 이벤트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잘 보세요. B로 라인을 딱 껐죠? 껐고 그리고 20ms 지난 뒤에 지점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을 끄면은 여기 20ms 사이에 이벤트가 발생해버렸죠. 그러면은 취소돼버리는 겁니다. B에 대한 거는 취소돼버리고 C에 대해서 새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 D가 이쪽으로 옮겨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옮겨왔다. 그러면 C도 취소되고 이 D로부터 또 20ms가 되는 것을 되는 그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벤트가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은 영원히 이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감기에 들어서 뜨거운 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디바운스 타임이고 그럼 디바운스는 뭐냐? 디바운스는 디바운스 타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타임이 들어야 될 자리에 펑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펑션이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펑션 예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wait one second last will display라고 하는 observable를 만들었고 이번에 debounce 타임이 없습니다. 타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펑션이 들어있어요. 이 펑션은 observable를 리턴하는 펑션이네요. 타이머 1초 뒤에 동작하라는 그런 거죠. 타이머니까 이건 그냥 숫자 1000이 들어가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1000ms 그렇죠? 펑션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wait one second last will display 이런 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이 아니네.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어. wait가 먼저 탕 튀어나오고 다음에 one minute one 뭐 나오고 다음에 뭐 second였나요? 나오고 또 last 이렇게 나오겠죠.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1000ms가 지난 뒤에 얘를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딱 끝난 지점 여기서부터 시계를 째깍째깍째깍째깍 재는 겁니다. 째깍째깍 재어서 이 정도의 1000ms가 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던 엘리먼트가 뭐죠? L이잖아요. 그래서 요 L을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실상 1000ms는 이거보다 훨씬 길겠죠. 이게 하나 이게 인출되는 이미트 되는 시간이 10억분의 1초 정도일 거니까 이 칸이 10억 칸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거기에 요 예제이고 그런데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밑에 예제를 볼게요. 어버저버벌해서 인터벌 있고 다음 이번에는 밸류를 받아서 타이머가 밸류 곱하기 200입니다. 그러면은 제로 먼저 나왔을 때 제로일 때는 인터벌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인식을 하는 거죠. 바로 즉각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시점에 제로가 탁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제로 땅 인식이 되겠죠. 지체 없이.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면은 1 곱하기 200에서 200ms 뒤에 얘를 인식을 딱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1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00ms 뒤에 여기서 1을 딱 인식하는 거죠. 그죠? 다시 지우고 자리가 없어서 지우고. 이번에는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400ms 뒤에 얘 2를 인식할 거죠. 그죠? 3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번엔 600ms 뒤에 그죠? 이때쯤에서 이 한 칸이 200ms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600ms 지나서 여기서 인식. 4가 나오면은 800ms 뒤에서 인식. 5가 나오면은 1000ms 뒤에서 인식. 하니까 5가 나오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지나서 여기서 5를 인식을 딱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때 인식할 때 여기서 6이 튀어나버리잖아요. 그러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면 얘가 무효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무효 5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6이 되겠죠? 6이 나오고 난 뒤에 6은 1200ms 뒤에 인식을 6을 해야 될 겁니다. 6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죠. 왜냐니까 여기서 7이 탁 튀어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6도 무효. 그죠? 그럼 7은 다시 되면은 7은 1400ms 뒤에 7이 인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기에서 8이 튀어나와버리죠. 그래서 7도 인식이 안 됨. 따라서 5 이후로는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디바운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예제 이걸 한번 볼까요? 도랑장하는 것을. 바운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운스 타임과 차이점은 요 간격,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펑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바운스 타임은 고정되었죠. 그죠? 고정되었고. 그래서 얘와 얘의 간격은 요만큼으로 결정이 됐고 C와 얘의 간격은 요거랑 간격이 좀 다르죠. 잘 보세요. 라인 수직선을 끊습니다. 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선을 끊었죠.
이게 또 수지선을 껐습니다. 껐죠? 이 간격, 이 간격과 요 C의 수직선을 껐습니다. 또 요 C의 수직선을 껐습니다. 이 간격하고 보면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D도 끊고 또 간격을 보면 또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간격들이 일정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간격들이 일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디바운스가 됩니다. 펑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요것이 타이머를 클리어하고 200ms입니다. 런 돌리면은 0, 1, 2, 3, 4 그러고 난 뒤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값들을 바꿔가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조작해 보시기 바랍니다.